애견 인구 1000만 시대, 애견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 현장. 도심에서 즐기는 알찬 여행, 대전의 숨은 명소 찾기. 맛있게 색다르게 변신했다. 고정관념 탈피, 이색 분식의 반란. 도시 안에서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 행복한 도시 농부의 일상. 새 콘텐츠로 급부상 중인 가상현실 세계. VR로보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잠시 후 세상 발견 유레카에서 만나봅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요즘엔 애견 산업들도 쑥쑥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전용 용품들로 꽉 찬 애견 전용 빌라가 있는가 하면요. 견공들이 쓸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목공소도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애견 마케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연간 6조 원 시대.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애견. 강아지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애견족들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 현장. 자자 얘들아, 너희들도 함께 가보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울산의 한 수제 가구점. 주문 제작이 들어오면 가구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이곳엔 요즘 부쩍 애견 가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단 올라갈 가구도 많이 주문하시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강아지나 고양이같이 그런 뭐 애완동물 가구, 네, 그런 것도 많이 주문 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뭐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현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직접 다 하다 보니 목공소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서 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예쁜 가구들이 탄생. 애견족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만한 가구들이 모양도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이렇게 서랍장처럼 보이시는데 이렇게 부분을 열면은 뭐 사료랑 애견 용품이 붙여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열면은 글씨대로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애견 용품을 별도로 보관하는 서랍장부터 강아지들이 편히 잘 수 있는 침대까지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아이디어 넘치는 가구들이 한가득. 소비자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자분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 형식으로 이렇게 가구를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DIY 강좌도 진행 중인데 간단한 애견 소품은 한두 시간만 배우면 금방 뚝딱. 하지만 크기가 큰 가구의 경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노력과 정성이 배로 들기도 한단다.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강아지 위해서 만드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요.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은 완벽하게 있는 물건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저한테 필요한 물건을 맞춰가지고 만든다는 게 거기 가장 재밌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위해 손수 만들어보는 애견 가구. 만들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일석이조. 게다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애견에게 줄 선물이기에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손잡이 달고. 야비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비야 같이 오래 살자. 최근에는 싱글족의 증가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 애견에게 직접 가구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좋아하는 애견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시간과 노력은 아깝지 않다. 어때요? 직접 만들어본 소감이?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집에 이제 두고 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이곳에 애견인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봤는데 여기저기 고소한 스멜? 한입 크기로 만든 미니빵부터 아니 요건 닭발 아닌가요? 애기들 수제 간식 만드는데 하는 작업실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이제 간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애견 간식이 탄생하는 곳. 인터넷 주문이 들어오면 애견을 위한 셰프로 변신해 맛있는 간식을 만든다는데 우와! 근데 관식들도 종류가 참 많네요.
뼈 간식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아니면 육포 간식도 있어요. 거의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오래 먹는 간식을 선호하시는 편이고 뭐 요즘은 이제 워낙 강아지들을 자기 애기 하니까 케이크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것과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애견 간식. 케이크부터 닭가슴살, 고구마까지 종류도 천차만별. 이 간식들은 아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단다. 이제 마트에 가거나 이제 애견 샵 그런 데 가면은 간식이 많이 있지만 요즘 문화는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거를 이제 자기 애기들한테, 자기 새끼들한테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강아지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만든 수제 애견 간식. 손수 하나하나 우리 집 강아지가 먹는다는 심정으로 정성을 담아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기다 보니 애견들에게도 인기 많죠. 나 지금 침 흘리는 거 안 보여요? 빨랑 좀 달라니까요. 아유, 난 바로 먹고 싶은데. 뭐 시중에 간식이든 솔직히 무슨 방부제를 쓰든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와서 직접 이제 확인도 하고 믿음이 가고.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장점과 어떤 첨가물도 안 들어가서 저희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애기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니까 한 번쯤은 먹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애견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의 주먹. 강아지들이 정원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애견 빌라. 여기 정말 넓고 좋다. 가족들과 애견들이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힐링할 수 있는 그 애견 펜션보다 조금 더 업된 빌라, 정원이 딸린 빌라, 빌라를 대여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애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애견 전용 빌라로 견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엄마, 저희도 너무 신나요. 강아지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뛰어놀고 정말 냄새가 안 나고요. 애견 펜션인데도 안 나고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되게 힐링되는 기분? 어디 이뿐이랴. 애견 빌라만의 특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곳. 방 안으로 들어가면 강아지 용품들로 꽉 찬 실내. 티슈부터 기저귀, 가구까지 애견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는 기본.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복층 거실에서 애견과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애견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숨겨져 있다는데. 특히나 이제 여행이나 낯선 환경에 오게 되면 부모 견주들이 화장실이나 들어갔을 때 이를 못 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쪽문을 하나 만든 거고요. 강아지들과 함께 침대에서 가끔씩 이렇게 자다 보면 좀 이렇게 좁아가지고 강아지들 치거나 이렇게 발로 차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같이 잘 수 있지만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그래서 작은 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들을 위해서.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의 서프라이즈 파티까지 애견과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손님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지인들과는 아름다운 추억도 쌓아갈 수 있는 멋진 하루가 기다리는 곳인데. 이렇게 좀 조경 공간이나 밖에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준비해올 것도 없이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낭만 가득한 밤이 찾아오고 야외에서는 따끈따끈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노릇노릇 잘 익어가는 삼겹살과 함께 기분까지 황홀해지고 강아지도 사람들도 분위기에 흠뻑 취한 모양인데. 요즘은 그 애견이란 말도 잘 쓰지 않잖아요. 반려견이란 말을 쓰잖아요.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는 강아지들, 반려견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곳에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더욱더 좋은 추억, 좋은 얘기거리들,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이제 애견은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쭉 애견 마케팅의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와 함께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